040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GNG입니다. SGNG은 동사는 1993년 11월 설립되어 2000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08년 3월 28일 회사의 상호를 가로수닷컴에서 SGNG로 변경함. SG그룹 주요 회사들에 대한 동사의 지배회사의 지위가 2020년 1월 1일부로 해지됨. 동사와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은 물류사업부문, 3PL, 국제물류, 자동차 부품 제조부문, 금형제조부문, 원전부품 제조부문, 기타 사업부문 등으로 나뉨. 기업개요-1993년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7년 물류기업, 주, 네덱스를 합병하여 물류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11년 생활정보신문인 가로수 영업량도로 정기간행물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종속기업으로 주, 강서가로수, 주, 가로수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2의 주요 사업은 3PL, 국제물류 등의 물류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 금형 및 원전부품 제작사업으로 구분됨. -재무 -금형 제작 수주 감소, 국제물류 부문의 물동량 부진에도 자동차 시트 부품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3PL 및 원전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연가 구조 개선 및 감가상각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 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제물류 및 3PL의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확대로 자동차 시트 부품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SGNG의 시가총액은 54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GNG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0위입니다. SGNG의 상장 주식수는 3408만 7196주입니다. SGN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GNG의 퍼은 3.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8배, 86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7번지억 원, 9억 원, 마이너스 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 원, 266억 원, 149억 원입니다. SGNG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94%이고 유보율은 1633.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NG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0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GNG의 종가는 1595원이며 주가가 SGNG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GNG의 종가는 1595원이며 주가가 SGNG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SGNG은 거래량 44,7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1,704주, 키움증권에서 5,604주, 대신에서 5,4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038주, 모건스탠리에서 3,8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7,915주, 키움증권에서 7,801세주, 이베스트에서 5,854주, 유한타증권에서 4,148주, 한국증권에서 3,400의 순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4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G&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